신형 번식장 구조견들을 만나기 위해 여주에 있는 반려마루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경기도청 유튜브 팀인데요. 아이들이 많네요. 안녕 얘들아, 만나서 반가워. 안녕. 처음 보는 PD 양반일세. 누구냐? 정체를 밝혀라. 그나저나 아이들하고 여기서 뭐 하세요? 이제 애들이 좀 너무 견방에 좀 갇혀 있으면은 운동량이나 뭐 대상량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좀 야외 공간에 산책하는 거를 위주로 하고 있어요. 여기 구조견 친구도 있다는데요. 이 친구 이름이 누구라고? 이 친구는 동해예요. 동해. 동해요. 그 동해 맞죠? 동해야 반가워. 다음 친구 이름 뭘까? 이름은 아리수라 그러고요. 아리수요? 아리수라는 물이다. 이름이 되게 다양한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뭐 야채도 있고 뭐 칸초도 있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가지고 반려마루 친구들 이름은 절대 안 잊어버리겠네요. 보호사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산책 시간. 아이들이 밝고 건강해 보여서 정말 다행이죠. 이제 집에 가자 얘들아. 이곳은 동해와 아리수가 생활하는 공간인데요. 아이고 반겨주네 반겨줘. 룸메이트인 구슬이도 있네요. 구슬이도 안녕. 동해는 힘들었나 봐요. 우리 동해 모기 정말 많이 말랐구나. 모기는 지금 입양 준비가 다 완료가 된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이에요. 소개해주고 싶은 친구가 있다고요? 누구지? 여기에 있는 세이라는 친구인데. 반가워 세이야. 원래 이전의 모습은 털이 다 밀려 있었던 그런 아이였고요. 사람이 다가가면은 되게 구석에 숨고 엄청 떨고 그리고 눈도 거의 못 마주치는 아이였죠. 지금은 누구보다 밝은 세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었을까요? 6월 달에 들어오고 나서 운동장 밖에서 많이 놀아보고 사람들을 많이 마주치다 보니까 일단은 자기 먼저 알아달라는 그런 성격으로 바뀌게 된 아이. 사람들과 시간을 좀 많이 가질 수 있게끔 저희가 조금 더 많이 다가갔죠. 지난해 9월 화성 번식장에서 많은 아이들이 구조된 그날. 네, 1,400마리가 있다고 들었었고요. 그 중에 이제 한 600여 마리가 이제 반려마루로 오게 됐습니다. 좀 아픈 아이들이나 혹은 당장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이 우선순위로 반려마루로 오게 됐고요. 다행히 그날 많은 자원봉사자분들과 의료진들이 오셔가지고 다들 처음 하는 일이었지만 손발을 잘 맞춰가면서 일을 진행하게 되었고 상처 입은 아이들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따뜻한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가까운 뭐 이천, 용인, 화성, 수원 뭐 이쪽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가끔 가다가 뭐 제주도, 부산, 울산 뭐 이런 데서 오시는 분도 각 계세요. 주로 이제 청소, 급여를 하고 미용 목욕을 한다던가. 늦게라도 와서 애들이 다른 견생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다른 보통 때 지나가면서 보는 강아지들이랑 반려마루 가족들과 봉사자분들. 많은 분의 따뜻한 사랑이 전해져 아이들의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향한 특별한 곳. 이곳에는 어떤 아이들이 있을까요? 어머! 어머어머! 안녕하세요. 우리 사무실에 온 걸 환영하게. 아이들에게 점령당한 사무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친구들은 우선 입양 가기 전에 사회성도 기르고 있고 여기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일하시는데 괜찮으신 거죠? 어느 정도 적응이 돼가지고. 네. 직접 직원들이 입양한 사례가 있을까요? 네, 있는데 혹시 동주라고 아실까요? 아, 저도 동주 알아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반려마루로 이송될 당시 경기도지사님이 이름 지어준 친구죠. 동주가 번식장에서 오고 나서 작견이었을 당시에 영양 부족이 있던 상태에서 그 선생님께서 동주를 많이 케어를 하셨어요. 시간이 많이 필요했던 아이여가지고 입양을 결정하셨다고 해요. 동주예요? 네. 구조 당시 영양 부족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동주. 그런 동주가 눈에 밟혔던 담당자님과 가족들은 동주를 가족으로 맞이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친구를 소개해 줄까요? 친구는요. 형순이라는 친구예요. 아우 귀여워. 그냥 한 자리에서 계속 빙글빙글 돌고 자기 꼬리 물려고 하고 그래서 좀 마음이 많이 쓰여서 좀 고쳐주자 하고 산책도 시키고 이제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많이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날부터 지금까지 지극정성으로 아이들을 돌봐온 반려마루 가족들. 아이들은 이곳에서 사랑을 받으며 그렇게 사랑을 알아갑니다. 저희가 6개월 동안 아이들의 건강 상태 체크는 물론이고 마음을 조금 열 수 있는 작업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들어왔다고 막 짖고 점프하고 자기를 막 표현하는 그런 활동들이 많아지면서 아 이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얘네들도 점점 마음을 열고 있구나. 지금으로 남아있는 친구들 조금 이제 나이가 많거나 좀 질병 있는 친구들이 많이 이제 남아있기는 한데 케어를 하다 보면은 이제 좋은 주인 만나서 네, 분양을 갈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리고 예비 입양자분들이 많은 아이들이 남아있다라는 거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반려동물과의 행복한 동행, 여러분도 함께해 주세요. 바이바이,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